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테스트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많은데 선생님, 저희 아이는 어학원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문법을 따로 하지 않아서 문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헬렌북클럽에서 문법을 병행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럴 경우에 모든 테스트를 보지 않고 가볍게 문법식만 빠르게 보시면 더 좋으시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문법 시험 바로 클릭해서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는 워들리 와이즈만 딱 보고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 지금 워들리 와이즈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모든 테스트 다 보실 필요 없으시겠죠? 네, 저희가 바로 이 안에서 파란색으로 워들리 와이즈만 딱볼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쓰기 수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른 학원 다니고 있는데 아니면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데 국제 중 다니고 있는데 쓰기가 좀 너무 많이 약해요. 쓰기만 듣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최근에 많으세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네, 쓰기만 테스트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여기 가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그룹인데요.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무슨 과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헬렌북클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수업 듣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바로 이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저희가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테스트 결제를 한번 해주시고 종합 테스트에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이 붉은색으로 돼 있는 이제 이 객실에 가시면요. 여기 결제하시는 링크 있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이제 저희가 안내 프로세스를 여기 다 알려드렸어요. 네, 궁금하시면 또 카카오톡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네개 중에서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테스트마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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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테스트를 보시든 먼저 단한 번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 번 쓰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는 정규 테스트 이미 봤는데요. 선생님, 저 그래머 수업도 듣고 싶어요라고, 아니면 워들리도 듣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그때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테스트를 요청해 드립니다. 아이들 파악이 다 됐으면 사실은 네. 이제 라이팅 테스트 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라이팅 클럽에 그렇게 이제 배정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규 테스트를 가장 많이 보고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테스트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